안녕하세요. 안효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페이지 556페이지 계약각책에서 매매입니다. 매매의 의의와 성질이 나오는데 매매는 어떤 계약이죠?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대가로서 매매 대금 금전을 받기로 약정하는 것이 매매죠. 매매 성질 보시면 유상, 쌍무, 분료식 계약이고 2번 보시면 매매 객체는 재산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매 대상은 물건이 아니라는 점이죠. 따라서 소유권을 거래하는 거 물론 매매지만 임차권을 거래하는 것도 매매고 전세권을 거래하는 것도 뭐죠? 매매인 거죠. 그 다음에 3번 매매는 대금 지급을 그 특질로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또 다른 재산권을 받기로 했다면 그때는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거든요. 따라서 재산권의 대가로서 반드시 무엇을 주기로 해야 되는 거죠? 금전을 주기로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번에 나와 있는 낙성 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을 하고요. 실제로 대금을 지급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측에 보시면 매매 성립이죠. 낙성 계약이니까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해요. 이건 우리가 계약법 총론에서 공부한 부분이고 요 계약법 각칙에서 특이한 것은 뭐죠? 특칙에서 첫 번째 매매 예약이 나옵니다. 일단 의인은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미리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예약이라고 하고요. 예약도 예약을 하려면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되니까 2번 성질 예약도 뭐가 되는 거죠? 계약인 거죠. 다만 요 예약도 계약인데 반드시 채권 계약이어야 하고 불료식 계약이라는 건뭐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종류가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예약을 함으로써 승낙을 해줘야 될 의무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승낙을 해줘야 될 의무가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으면 편무예약,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있으면 쌍무예약이고요. 예약을 함으로써 만약에 형성권인 예약 완결권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러한 예약 완결권이 한쪽에만 주어지면 일방예약, 예약 완결권이 쌍방 모두에게 있으면 쌍방예약인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린 살면서 예약을 참 많이 하십니다. 뭐 식당 갈 때도 예약하고 기차 탈 때도 예약하고 영화관 갈 때도 예약을 하고. 근데 예약은 많이 하지만 어떤 종류의 예약인지 우리가 실제로 결정하진 않아요. 따라서 무작정 예약을 하는 거죠. 요네 가지 형태의 예약 중에서 원칙이 필요한데 우리 민법은 무엇을 원칙으로 이해하냐면 일방 예약을 원칙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558페이지 보시면 4번 매매 일방 예약이 나오네요. 다시 말하면 별말 없이 예약을 하게 되면 형성권인 예약 완결권이 생기고요. 이 예약 완결권이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는 일방 예약으로 추정이 됨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일방 예약이 원칙이니까 우리가 예약 완결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이 예약 완결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법적 성질은 뭐가 되냐면 형성권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식당에 가기 위해서 예약을 했어요. 저희 식구 5명이 갈 건데 예약 좀 해주세요. 좋대요. 그래서 승낙을 받아서 예약을 하게 되면 자, 저희가 가가지고 저희 왔습니다. 음식 주세요 하면 그쪽에서는 뭐 하지 못하는 거죠? 거부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약을 하고 왔으니까. 따라서 이러한 예약 완결권은 우리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는 것이 원칙이고요. 예약 완결권이 형성권이라는 것은 이미 예약을 하고 왔기 때문에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형성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2번 성질 해가지고 기억.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다. 그 다음에 니은번.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고 재산권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것이 가능하냐면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디귿번. 만약에 이런 예약 완결권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면 등기할 수 있는데 무슨 등기를 하게 되냐면 가등기를 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가등기라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존속 기간입니다. 자, 기억. 약정 기간이 있다면 약정 기간만 존속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약정 기간이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체고할 수 있고 그 체고 기간 내에 예약 완결권 행사하지 않는다면 예약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식당 예약을 했는데 안 오니까 식당 아주머니는 전화를 했어요. 왜안 오세요? 오늘 밤 7시까지 오셔야 되고요. 7시까지 꼭 오셔야 됩니다라고 최고를 했는데 저희가 7시까지 안 갔어요. 7시까지 예약 완결권 행사하지 않았다면 예약의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이 형성권이니까 10년에 뭐에 걸리겠습니까? 제척 기간에 걸리겠죠. 그래서 별말 없었다면 최고도 없었다면 10년에 제척 기간에 걸리기 때문에 10년 내에는 행사를 해야 되고요. 우측에 보시면 행사 방법, 예약 권리자가 예약 의무자에게 일방적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행사하게 된다. 뭐 특별한 설명드릴 것은 없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예약을 하게 되면 예약 완결권이 생기고 우리 민법은 일방 예약이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예약 완결권은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는 거고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게 되고 양도할 수도 있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면 가등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약 의무자는 예약 권리자에게 체고할 수 있고 체고 기간 내에 예약 완결권 행사하지 않으면 예약 효과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형성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제척 기간에 걸리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59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계약금이 나와요. 자, 계약금은 중요합니다. 우리 매매에서 중요한 부분이 요 계약금하고 담보 책임이에요. 일단 계약금 계약은 유물 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계약금이 지급돼야 성립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라고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할 게좀 있어요. 계약금의 성질입니다. 계약금은 어떤 성질을 띠게 되냐면 첫째,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져요. 증약금이라는 것은 계약이 체결됐음을 증거하는 금전, 증거금이라는 뜻인데 요 증약금적 성질은 모든 계약금이 예외 없이 반드시 수행하는 성질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돼요. 해약금이라는 말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금전이라는 얘기거든요. 계약금이 수수가 됐으면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계약금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해줘요. 이게 해약금적 성질인데 우리 민법은 별말 없이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해약금으로 뭐 하냐면 추정을 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계약금은 해약금적 성질을 띠게 되는 거거든요. 자, 내용은 이렇죠. 준 사람, 일반적으로 매수인이겠죠. 포기하고 받은 사람, 일반적으로 누굽니까? 매도인이죠. 100, 두 배를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해요. 유의하실 것은 이 해약금에 의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언제 해야 되냐면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할 수가 있는데 이행 착수 시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중도금 지급시로 봅니다. 따라서 중도금이 지급이 됐다면 더 이상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실효가 된다는 점은 일반적 계약 해제와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행 착수 전 이행한 것이 없으니까 원상 회복 문제 발생하지 않고요. 또 해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띨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위약금이라는 말은 계약을 위반했을 때를 대비해서 교부되는 금전이란 뜻인데, 위약금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손해배상 예정이라면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뺏겨요. 근데 이 경우에는 계약금을 뺏김으로써 손해배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또다시 뭐 해줄 필요 없냐면 손해배상해 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위약 버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위약 버린 경우에는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뺏깁니다. 뭐로써요? 벌로써. 따라서 위약 버린 경우에는 계약금을 뺏겼다 하더라도 몰취당했다 하더라도 아직 손해배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추가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또 해줘야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일단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성질을 갖기 위해서는 특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어야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되고요.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정하지 않으면 일단 원칙이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을 해요. 자, 그래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정리해 드린 것은 계약금의 종류가 아니라 계약금의 성질이에요. 계약금이 수행하는 역할인 거죠. 자, 별말 없이 계약금을 줬어요. 그러면 증약금, 해약금 두 가지 성질을 갖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위약금을 한다는 특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성질을 갖게 되는 계약금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계약금의 종류를 공부한 것이 아니라 계약금이 수행하는 역할, 성질을 공부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이 정도는 꼭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561페이지 오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와 있죠.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습니다. 1번, 계약금 계약은 하나의 독립한 요물 계약으로. 자, 요물 계약은 맞는데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종대 계약이잖아요. 따라서 주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X죠. 매매 계약이 취소가 돼서 무효가 되면 계약금도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겠죠. 2번.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금이 부당하게 과도한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 X입니다. 일단 감액은 가능합니다. 가능은 가능한데 다만 손해배상 예정 금액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감액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번은 뭐가 되냐면 X가 되는 거죠. 3번. 당사자가 계약금의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지급하지 않았잖아요. 이건 뭐 설명드릴 게 없는 거죠. 3번이 답이에요. 4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면 해약금에 관한 규정에 해제할 수 없다. X죠. 자, 우리가 유동적 무효 시험에 배웠죠.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4번은 X가 되는 거죠. 5번. 해약금에 관한 규정에 계약을 해제했어요. 그러면 해약금에 관한 성질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소급해서 실효가 되지만 이행 착수 전이기 때문에 원상회복 문제 발생하지 않고요.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그 당사자 상호 간에는 그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3번이죠. 보시다시피 좀 낯설긴 하지만 문제가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 다음 문제 밑에 3번. 매매 계약의 비용이죠. 쌍방이 균분해서 반씩 부담합니다. 비용은. 다만 등기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다음 매매 효력해서 매도인의 의무에서 재산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권리를 이전해 줘야 되고요. 넘겨 보시면 목적물을 인도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목적물을 당연히 인도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과실이에요. 자,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그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인도할 때는 과실을 인도할 필요는 없고요. 원물만 인도하면 되는 거죠. 다만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주의하실 것은 인도입니다. 등기를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부동산의 경우. 따라서 인도 전이면 매도인이,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해요. 한 가지 예외로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데, 인도 받기 전에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인도를 받든지 대금 지급을 완납해야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재 뒤에는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서 정리해 버리면, 자, 매도인이 인도받기 전에 과실을 수취하는 대신 매매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자.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는 대신 매수인은 그 대금에 대해서 뭘 줘야 되냐면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는 것까지 같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물론 뭐가 됩니까? 동시이행관계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마오너, 매도인의 뭐가 나오죠? 담보책임이 나옵니다. 이 담보책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일단 이 매매에서 담보책임은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높은데 깊이 있게 나올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 뒤에 박스로 좀 정리해드렸는데 될 수 있으면 그 박스를 좀 외우시면 좋아요. 근데 그 박스도 어렵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 번 더 추격을 하죠.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리는 것을 정확하게 숙지하신다면 담보책임에 관한 문제는 풀 수가 있고요. 교재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그 교재 나오는 것들을 읽어보거나, 읽어보시면 좋지만 읽어보시면 또 더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리하는 것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담보책임입니다. 일단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도 요구하지 않는 무과실 책임이다. 따라서 매매 계약을 했고 권리에 하자가 있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이 담보 책임은 반드시 부담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권리의 하자입니다. 자,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 목적물인 그 권리에 하자가 있어요. 자, 하자가 있는데 만약에 매수인이 그 권리 하자에 대해서 선의해요. 그러면 당연히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따라서 문제에서 매수인이 선의인데 못한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자, 매수인이 악이에요. 그러면 뻔히 알면서 샀으니까 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야 되는데 악의 매수인도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저당권 매매 목적물에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었고요. 이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이 되는 바람에 악의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꼭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척기간인데 일단 권리하자는 제척기간이 1년이에요. 근데 만약에 매수인이 선이라면 언제부터 1년이냐면 안 날로부터 1년이고요. 매수인이 악이라면 매매 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매매 한 날로부터 권리하자는. 그 다음에 제척기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다. 따라서 기간의 제한이 없이 담보채익물 매수인이 물을 수가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이러면 이제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는 끝나는 거죠. 꼭 확실하게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매매 목적물 물건의 하자입니다. 일단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선이고 무과실해야 돼요. 따라서 악의 매수인에게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채익 물을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제척기간은 안 날로부터 몇 개월이냐면 6개월입니다. 자,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 그 내용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매매 목적물의 물건이 만약에 종류물이어서 똑같은 물건이 많은 경우에는 완전물 급부 청구해서 다른 물건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억하기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경매죠.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인데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경매의 경우에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다.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그 물건 권리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만 만약에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그때는 2차적으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요. 경매입니다. 경매를 받았을 때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어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는데 원칙입니다. 1차적으로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합니다. 근데 채무자가 무자력이에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2차적으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일단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거 머릿속에 꼭 숙지해 두신 다음에요. 570페이지에 남아있는 그 박스를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그러면 담보 책임은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 571페이지 오시면 선관주의무, 목적물을 인도해 줄 때까지 매도인은 선관주의무를 부담하고요. 2번 매수인의 의무에 가지고 대금 지급 시기는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고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니까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되고요. 2번 대금 지급 장소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주소지입니다. 다만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인도 장소가 되고요. 3번 대금의 이자 여기 있죠. 인도 전이면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는 대신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는 대신 그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4번 대금 지급 거절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할 위험이 있다면 매수인은 그 위험의 범위 내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수인의 대금 지급 거절에 대해서 매도인은 담보를 제공하고 대금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그 대금을 법원에다가 공탁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목적물을 수령할 의무가 있다. 누가요? 매수인이. 따라서 수령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일종의 채권자 지체, 수령 지체, 채무 불이행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572페이지에 오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있네요. 매매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매 계약은 쌍무 유상 계약이다. 2번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아, 이거 설명 안 드렸네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채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인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게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거예요. 원칙적으로 채권 양도 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다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질문이죠. 3번 매도인의 담보 측인 면제 특약을 한 경우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법의 내용은 임대차를 제외하고는 다 임의규정이거든요. 따라서 담보 측인 관한 민법규정도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면제 특약 가능하고도 유효해요. 다만 제3자의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는 못하겠죠. 지가 알면서 했으니까요. 4번 매매 목적물이 전세권의 목적이 된 경우 선의 매수인은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데 이거는요 골치 앞에 생각하지 마시고 선의 매수인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선의 매수인이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맞는 질문인 거예요. 5번 타인의 권리 매매입니다. 그러면 전부 타인의 권리죠.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아니어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계약 당시에 그 사실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X 답은 5번이죠. 그래서 문제가 아무리 복잡해지더라도 결국은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이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환매입니다. 환매는 대사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 기능은 뭐냐? 환매는 언제 하는 거냐면 매도 담보를 설정하고 나중에 돈을 갚고 돌려받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 환매입니다. 그래서 환매는 매도 담보의 수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재에 채권 담보 수단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일단 법적 성질은 좀 의미가 없고요. 우측에 보시면 내용입니다. 자, 첫째, 환매 목적물은 제한이 없어요.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 그 밖에 재산권일 수도 있습니다. 2번, 환매 특약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환매, 본 매매 계약과 환매 특약은 반드시 동시해야 돼요. 동시. 그 다음에 삼해가지고 만약에 부동산에 대한 것이라면 환매 등기는 부기 등기 방식으로 하는데 원 매매 계약에 의한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은 부기 등기도 동시에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기억할 것은 특약, 환매 특약 계약도 동시에 해야 되고 등기도 뭘 해야 돼요? 동시에 해야 되는 거죠. 환매 대금은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데 중요한 게 네 번 환매 기간이죠. 자, 부동산은 5년을 넘지 못하고요.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합니다. 아무리 길어도 부동산은 몇 년이요?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하는데 주의하실 것은 이 기간을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도 연장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환매는. 자, 환매는 언제 하는 거냐? 매도 담보를 설정하고 나중에 돈을 갚고 돌려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환매인데 중요한 특징은 계약도 동시에 해야 되고 등기도 동시에 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기간에 제한이 있다.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하는데 이 기간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연장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실행해가지고 행사 방법, 환매 대금을 지급하고 환매 의사표시를 하면 되는데 공부하시면서 환매권의 대행사 읽어보지도 마세요. 절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공유지분의 환매도 읽어보시지 마시기만 해요. 의미 없는 것들이야 이런 얘기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5쪽에 575페이지 임대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